24살에 이런. 아, 그럼 데일리가 별도로 있으신가요? 아, 이런 거 아주 잘 어울리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또 K9 희귀차잖아요, 또. 네, 맞죠. 예, 차주 만나게 됐는데 차주분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, 그 안양사는 24 K9 차주입니다. 아, 24살에 이런 대형차를 또, 이게 평범한 K9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. 5.0. 야, 제가 사실상 K9 5.0 V8이잖아요? 네, 맞죠, 맞죠.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, V8 실물로 처음 보거든요, K9는. 보통 V8 짜세차로 가면 보통 에쿠스나. 아, 그쵸, 그쵸. 뭐, 그나마, 그저 체험엔 네. 그런 거 위주인데, 한번 싹, 잠깐만 둘러볼게요. 일단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배기음이 가장 궁금하거든요. V8이잖아요 또. 혹시 한 조금 밟아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네네. 네. 와, 아, 국산이어도 V8은 V8이네요. 와, 뭐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네.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V8 유류비가 또 궁금할 것 같은데,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타시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 타고. 네. 한 30만원? 아, 주 1회 타는데 한 달에 30만원 정도요? 네. 와. 아, 그럼 데일리가 별도로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아니요. 저희 이제 회사차. 아, 회사차 끌고 다니다가 주말에나 뭐 한 번씩 이렇게 그렇죠. 동호회나. 네네. 그래도 30만원? 아, 이거 아무나 못하겠네요, 진짜로. 근데 휠이 특이한 게 다른 VIP 튜닝 차량들과 좀 약간 특이해요. 보통 크롬휠이나 블랙 크롬 이런 걸 계잖아요. 이것도 K시리즈니까 K시리즈에 맞게. 아, 약간 광학 느낌으로? 그렇죠. 네. 아, 오, 그런 컨셉이 완벽한데. 이런, 이런 야무신 이런 것까지. 아, 이런 거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아,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. 아, 그렇죠. 생각해보니까 K시리즈네요. 아, 그렇죠. 아, 이걸 그런 쪽으로 잡아서. 아,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네요. 그러네. 좀 캠버각도 한 몇 조 정도 들어갔나요? 뒤에가 마이너스 4도요. 4도요? 네. 옆에는 순정 캠버요. 아, 많이 안 들어갔구나. 네. 약간 되게 약간 스무스하게 꾸미셨네요. 그렇죠. 아, 그리고 스티커. 이거는 무슨 뜻이죠? 이 위키드 저희 동호회. 아, 동호회구나. 네. 어, 이 정도가 주행차고예요? 네. 아, 이 정도로 광차 넘어가려면 그 지그재그 해야겠는데요? 그렇죠. 예. 방금 맨 처음 자세는 그 약간 주차. 예, 맞아요. 아. 아, 시내는 지금 생각보다 시내는 이런 VIP 용품 빼고는 아, 이런 좀 많긴 하네. 그래도 다른 스팀카들에 비하면 좀 평범하신 편인 것 같아요. 아, 천천히 가도 소리가 좋네요. 위팔이잖아. 아, 그럼 현재 연비가 3.9. 네. 아, 원래 항상 이 정도 뜨시나요? 시내에서는 네. 2점 몇까지 떨어지고. 와. 고속도로 조금 올라가 5km까지는 올라가더라고. 5km요. 아, 잘 나오는 게 5km. 순정이 425 마력이에요? 네, 그렇게 나오더라고. 와. 괴물이네. 토크도 한 40 토크 되겠네요. 네, 그죠. 와. 맞아요. 전 아직 남자가 아닙니다. 아, 오늘 돌아가 너무 아쉽네요. 딱 하면 그냥 후진이죠? 후진을 까딱하면 돌아버리니까. 또 염주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. 보통 일반 염주 이렇게 큰 것은 거 못 봤는데. 염주는 이제 절 가서 아, 절 가서요? 이쁘네? 절 가서 이런 거 파는군요. 처음 알았네. 좋은 거 알아갑니다. 이런 거, 이런 거 알아가야지. 차가 나온 적이 있었나? 오, 바닥 긁힌 거예요, 방금? 오, 이게 자세차의 삶이죠. 아, 그렇죠. 이래 안 긁히면 섭섭하다. 그렇죠. 그죠, 그죠. 타보겠습니다. 소파에 앉은 듯한? 어? 이거 클러치백인가요?
아, 핑크라서 방금 순간 반가워가지고. 그럼 또 오늘 날씨도 이런데 수고 많으셨고, 좋은 차 태워서 감사합니다. 네, 돌아가신 조심히 가시죠. 예, 조심하세요. 네.